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첫 번째 제목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3장 11에서 14절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고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조건 없어요. 내가 만나고 싶어요. 그럴 때 주님 오시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도 주님은 내게 오시고 주님이 먼저 오시기도 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을 체험해요.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했는데 자격 있는 사람부터 찾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의사가 싸우다가 칼에 찔려온 사람은 다시 보내요? 길거리에서 죽으라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자격 없이 살면 되겠는데 그거는 은혜에 대한 배신이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것까지는 그냥 됐어.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초대를 하십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자녀들. 자녀들은 사회성 부족해요. 이기적이에요. 내가 갖고 놀다가 누가 옆에서 같이 놀으면 심술 부려요. 저리 가. 내 거야. 아주 친부모가 봐도 못됐어요. 그죠? 네. 사회성이 부족해요. 그러나 이제 학교에 가면 그 사회성을 함께 살고 공유하고 그리고 나누는 법을 배우는 거죠. 더러는 못 배우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장이에요. 학교에 가서는 학습 재료를 자기가 준비하고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만나는데 주님 안에서 내 성품이 성장하는 것을 내가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몫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있네 없네 꺼잎대면서 하나님 있어 없어 그거는요 더 이상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회를 우리가 방기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초대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들이 모여있으니까 여기 거룩하네. 하나도 재미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조크 이제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짜 조크 하지 않아요. 믿음이 신실하니까 기도하니 다 들어주시겠지 뭐. 그런 마음이 없는 우리는 조크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은 모든 것은 레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속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은 내 심령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거룩함의 성품에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어둠의 이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이 말씀을 뛰어넘고 귀하게 쓰임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역사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 부딪혔고 그리고 이 말씀은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음부를 드나들던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체인징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가짜 조크가 아니에요. 누가 위선적일 때 거룩한데? 아니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쨌길래요?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인격을 가진 존재는 앞에 서 있으면 금방 느껴져요.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향기가 느껴져요. 그 사람의 인격이 느껴지고 삶이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 정 사람은 따뜻한 사람인가 냉소적인 사람인가, 매사에 뒤집고 부정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품고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총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모친이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고백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 죄의 유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품이 느껴지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빛이세요. 할렐루야. 밝으십니다. 예. 밝다는 것은 만 가지가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어둡고 음습하고 뭔가 불투명한 것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뜻을 말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어두운 데서 옷도 이렇게 막 섞어서 입고 아무렇게나 아무런 생각이나 하고 있다가 불이 확 수주처럼 밝아버리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그러죠? 그래서 그 빛에 밝은 곳에 맞도록 내가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내 복장이, 그리고 내가 지금 옷매무새가, 마음의 상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밝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명하세요. 선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점이 항상 또렷하다는 것입니다. 또렷해요. 그런데 우리는 초점을 흐려요. 사람을 만날 때 얼굴을 보지 않고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냥 어딘가를 이렇게 흐려요. 책상에 앉아서 일을 시작했는데 초점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배회하고 주유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내가 초점을 맞추지 못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세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직선적이면서 수평적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직선적이시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수평적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거룩함은 또 컨트라스트예요. 대조되는 성품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십니다. 이 거룩한 대조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비참하고 버림받고 저주받은 심정으로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관을 쓰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슬퍼하고 비통하게 간장이 찢어지는 그런 호곡성이 내 입에서 나올 때 우리에게 참된 희락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십니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하나님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십니다.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신라처럼. 거룩함은 쓰임받는 명예와 영광의 가치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구별해 놓습니다. 그것이 성별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Consecrated.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별된 것만으로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변제로 드릴 양이 드릴만하다. 그래서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드렸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었습니까? 시간과 돈과 은사와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위하여 구별되었습니까? 안 된 거예요? 구별되었으면 아멘. 그리고 쓰임 받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함은 쓰임받는 가치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명예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아스에 대해서 이기적이지 않은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에게는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거든요. 바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그런 거룩함의 성품을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해야 우리 크리스찬은 기독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예배를 싫어하는 성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멀어지고 싫게 될 겁니다. 멀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품을 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밝게 대조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하고 같이 묶여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흐릿하고 뭉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선명한 초점을 가지는 것을 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명한 초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사진이 항상 밝고 분명하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근심될 때 찬송으로 나아가세요. 슬플 때 주님을 기뻐하세요. 마음이 비참해질 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미로같이 꼬여버린 인생에서 직선적인 반듯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경계를 분명한 태도를 가지세요. 수평적인 사랑에 대해서 지속하지 못하고 자꾸 끊겨버리는 관계에서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의 지속성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 장난감 오래 갖고 놀았습니까? 여러분 단짝하고 늘 끝까지 사귀었습니까? 안 그렇죠. 금방 실증나고 그리고 먹었던 것도 금방 맛없고 심술도 부리고 그랬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람에게 쉽게 실망하고 그런 것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는 사람에게 물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지겨워하지 않으시고 물려하지 않으세요. 요만한 것에 비판하지 않으시고요. 긴 호흡으로 사랑하고 참고 기다리시고 물론 채찍질은 하시죠. 징계도 하십니다. 연단도 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긴 호흡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구별되어 쓰임받는 거룩함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런 거 자꾸 뒤집지 마세요. 내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도 끌어내리고 자꾸 뒤집는 거. 그건 바이러스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하면 박수 쳐주고 존경하세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세요. 맨날 같은 사람이야. 뭐 그럴까 봐.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게 두려워서 우리도 서로 에이 앞으로 나서면 자꾸 튀면은 정맞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있을래? 그러지 않습니다. 언약의 대표자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때 레위 지파가 나오고 그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고 썩썩 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부르셨어요. 우리 자녀들 졸리면 조크 하나 또 해요? 안 할 거예요. 말씀이 좋아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거룩함의 긴급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할 이 거룩한 성품의 긴급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11절 비춰주세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에서 긴박감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night is nearly over. Nearly. 그리고 The day is almost here. Almost. 긴박감을 나타내는 이제 거의 되었다고요. 네. 집에서 요리를 하는 엄마는
이제 음식이 다 되어가는데 식탁에 앉지 않으면 자녀들이, 가족들이 식탁에 앉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앉아 봐서 거의 다 준비돼서 거의 다 준비돼서 아주 오래전에 제자반때 간증한 집사님은 여기에 있는지도 혹시 모르고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신혼초에 음식을 해놓고 전화를 해서 언제 도착하냐고, 그럼 그 시간에 맞춰서 찌개가 도착해서 문 열 때, 남편이 문 열 때 찌개가 딱 끓도록 해놨대요. 근데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찌개 갖다가 확 다 버렸대. 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웃을 때도 좀 조심해서 웃으세요. 그 옆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와, 여러분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그걸 확 갖다 버려요. 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창조해 주셨고 그 시간을 두 가지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는 직선적인 시간이고요. 예?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가는 직선적인 시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오메가라. 처음이자 나중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예, 우리에게 직선적인 시간을 주셨고요.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이 동심원적인 시간을 주셨어요. 이 동심원적 시간이란 뭐냐면 생명은 안에 씨앗으로부터 자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DNA로부터 이렇게 밖으로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그것에 맞게 형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동심원적인 시간이에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 좋아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 안에서는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내적인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선적인 시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흐르는 직선적인 시간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시간에 맞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을 살아갑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것은 주님 안에서 이 담겨진 동심원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은 시간이 가도 변치 않아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가니까 빛이 바랬다.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랑이 어디 변화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심원적으로 담기는 것들은요, 밖으로 가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언제나 그 첫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직선적인 시간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코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두 시간은 그런데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 성장해서 내가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린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그 시한을 두셨고요.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 안에서 예수님을 옷 입는 것이 시간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더러움과 방탕과 성적인 욕망과 모든 우울한 것들의 하렘으로, 그런 후궁실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버리면 우리는 천국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그래서 임종 전에도 우리는 칵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고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라.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지 않았느냐,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임마누엘 칸트는 케닉스베그에서 평생을 살면서 하루의 루틴이 너무 정해져 있었어요. 저녁에는 무조건 10시에 자고 무조건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에 한 끼 밥을 먹는데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밥을 먹고 4시에는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의 동네 사람들이 시계를 맞추는 산책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에 될 때까지 옷을 4번 갈아입었어요. 옷을 4번 갈아입으면서 자기가 입고 쓰는 것의 종류가 점점 달라지고 농도가 깊어져요. 그렇듯이 우리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예. 내적인 시계가 주님과의 동행에서 내적인 시계가 교회를 3층 신앙으로 다니면서 픽업해주러 다니는 신앙생활하면서 10년 교회를 문턱을 드나들었는데 주기도문도 못 외우고 통성기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찬양할 때 손 들고 눈물을 흘린 적도 없고 그러면서 아, 내 믿음은 약해서요. 우리 아내가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페어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드러내고 선포하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싸구려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 할렐루야 하고 믿음 생활하는 걸 비웃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행을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성장하고 열매 맺을 만한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가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제 밤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인생에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낮이 거의 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유명한 영적 각성 시대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미루는 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미뤄져지는 것. 이문열의 육조지기에 보면 판사는 미뤄져진다. 죄수는 먹어져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판사는 자꾸 판결을 미룬다는 거죠. 그건 뭐 직업적인 성향이지만 우리는 저도 미루는 걸 너무 좋아해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라. 여러분 정말 이거는 좋은 덕목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막연하게 내일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일은 태양이 떠오를 거야. 내일 하면 되지 뭐. 잠언 27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 영화 호빗 아시나요? 예. 호빗에 보면 빌보가 12명의 드워프와 함께 숲을 지나다가 거대한 거미에게, 괴물 거미에게 붙잡힙니다. 예. 거미가 독을 쏘아가지고 이 난쟁이 드워프들의 혼을 다 빼놔 버렸어요. 그래갖고 끈적한 거미줄에가 달아가 걸어놓고 이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싱싱한 생명을 서서히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마비되고 있는데 빌보는 작은 칼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혼수 상태에 그들이 빠져 있고요.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마비가 돼가지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마비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비되는 것. 그래서 자꾸 미루기 좋아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미루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마세요. 복음에는 항상 상이 있고 마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더 가까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예배당 쫓아다니고 그러면 무슨 상을 주는데요? 상이 있죠. 너무나 많죠.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점점 믿을수록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당신 요새 예배 열심히 드리던데 그러면 다른 것도 잘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대가? 그거 정죄죠. 그런데 우리가 점점 정죄받지 않아요. 그건 양심이 무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점점 높은 스탠다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유혹도 점점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문장을 사사건건 의심하는 그런 경향도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랑스럽고 신실하고
순방향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로, 하나님이 소망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낮의 신앙이에요. 거룩함을 옷 입고 사모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노력한다는 말보다는 훈련한다는 말을 좋아해요. 노력한다는 건 자기가 쥐어 짜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동기부여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컨설턴트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해봐, 분명히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동기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서 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열매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제가 무조건 선포해라, 결단해라, 일어나라 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무슨 싸구려 뭐 동원과 뭐라 여러분을 설득하는 대중연설가로 여러분을 혹세무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함께,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서 안과 밖에서 같이 쪼는 줄탁동기라고 그러죠. 안과 밖에서 함께 상응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선포해버리면 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세웠더니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거, 그냥 교회당 와서 야 니들 어른들 예배드리는 귀찮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앉아있다가 집에 가,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그러면 예배당 나와가지고 전부 다 게임이나 하고 있고 스마트폰 이거나 주고받고 있다가 집에 가고, 그래서 이렇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말씀을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공부도 터지고 지혜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회도 생기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옷 입는 시간을 놓치면 이제는 인생의 시퀀스가 다 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죠? 시퀀스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공 던지는 것처럼 안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색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안 맞는다고요. 등불에 기름을 채울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슬피 울며 일갈미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밤은 거의 지나갔어요. 사단이 퍼뜨린 영적인 어둠, 우울함의 시간은 곧 지나갈 겁니다. 감추고 속이는 시간은 곧 지나갈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4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지금 행하라. 오늘 말씀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은 인간 경험에서 가장 악하고 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시대는 가장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시기일까요? 아니요. 그때는 이 자연적인 도덕법을 가장 땅에다 떨어뜨리고 경멸했던 시대예요. 결혼 생활에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 귀족들은 성적인 가족관의 성적 관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난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파티의 자리, 모든 자리에는 성적인 난교가 있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 위대한 황제라고 알려진 줄리어스 시저는 시어는 아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들 보세요. 원로원의 거의 모든 부인들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나와요. 로마 시대 음식은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폭식이 필요했어요. 폭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소량의 와인 한 잔으로는 마음이 기쁘지 않았고요. 술 취한 게 필요했어요. 예? 술 취한 상태를 필요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해주신 경계선을
허들 선수 허들 넘듯이 훌쩍훌쩍 뛰어넘어서, 그래서 로마의 시대는 오늘의 21세기와 같이 과잉의 시대예요. 정신적인 공황장애 모든 질병들은 과잉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심리적인 과잉 상태, 동기부여의 과잉 상태. 왜 갱년기가 일찍 오는 거예요? 우리가 멀티태스킹에 모든 것이 과잉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우리가 공급책으로 공급하면 안 돼요. 그런 육신적인 정욕의 일을 자꾸 나에게 공급하지 말자. 서로에게 공급하지 말자. 공급책을, 죄의 공급책을 끊자. 할렐루야. 서로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공급책을 서로 끊어내는 거예요. 김 집사도 죄인이네. 나도 죄인이야. 우리는 뭐 별 수 없지. 그렇게 죄의 카르텔로 묻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자꾸 요즘 욕을 받아요. 내가 자꾸 뭐에 중독성을 가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커밍아웃하며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기사들이 입었던 갑옷은 사악한 무기를 막기 위해서요. 그 장기를 뚫도록 훈련된 궁사들이 석궁이나 활을 쏘고 창을 던져서 장기를 무너뜨리려는, 갑옷은 이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